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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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느새 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겨울은 정말 집콕만 해서 그런지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춥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밀린 드라마 영화 엄청 많이 봤어요. 오, 어떤 작품이 제일 재밌었습니까? 우천도령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걸 지금 보고 있어. 아니, 우천도령기 2019가 나왔다고요. 2019요? 네네네. 지금 2021년 아니에요? 그래도 3년 전 아닙니까? 저는 이제 봄이 오면은 그 제가 살던 그 LA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캘리포니아가. 거기가 이제 봄이 되면 자카란다라는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꽃이 누나 옷처럼 보라색이에요. 아하. 그래서 LA의 봄이 되면은 온 도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LA 레이커스의 그 색깔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용주 씨의 봄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누나 너무 좋아요. 봄이 확 느껴지죠? 네. 네. 너무 좋아하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아니, 뭐야 이거. 자, 신박한 벙커 봄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괴담 나갑니다. 영국 국왕이 딸기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치즈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씻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남자친구랑 키스를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네? 죽었다고요? 네. 키스하고 사망한 사례죠. 말 그대로 죽음의 키스가 돼요. 와. 와, 아니 그 남자친구는 그걸... 주제는 내 몸의 불청객, 알레르기입니다. 아,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만 오면 좋을 텐데 꼭 같이 찾아오는 게 있죠. 뭐 꽃가루에 미세먼지까지 같이 와서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뭐 LA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은 좋아요. 이렇게 꽃이 피고. 근데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봄만 되면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기분을 느끼라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랬나 봐. 아, 이거였어. 사실 알레르기는 전 진짜 심해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풀, 그 나무 정말 다 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봄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오호. 저는 사실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저희 매운맛 편에서 매운 음식 많이 하라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캡사이신 첨가물을 따로 추가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팔 쪽에, 팔 안쪽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약간 무섭다 근데. 왜요?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나서 이 악물고 그 매운 거 먹는 건다는 거잖아요. 보는 맛이 또 있어요. 뭘 보는 맛이 있어요? 아니, 음식을 딱 매운 거를, 매운 음식을 시켜먹고 여기에 캡사이신을 따로 넣었나 안 넣었나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게 지표거든요. 네, 실제로 첨가한 음식에서만 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굉장히 흔한 질병인 것 같아요, 알레르기. 네, 맞아요. 특히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가장 자주 있는 게 저도 갖고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래요. 아. 콧물이 막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벙커 이 작가님들 중에 4명 중 3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막 기침이 나온다든지 콧물이 나오면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알레르기 도장이라는 걸 마스크에 찍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 마스크 바깥면에.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아. 바깥면에 이제 나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레르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2017년 12월에 이 도쿄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추정 유병률이 무려 48.8%나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생기는 기침인지 혹은 알레르기 증상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누가 재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그렇죠. 대중교통에서도 알레르기 써 있으면 조금 낫겠네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왔는데 쉽게 안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거치고 딱 멈춘 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고른 다음에 다시 탔습니다. 보통 또 사례 걸리면 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게 또 막 기침하다가 마스크까지 벗으면 난리 나죠.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화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이거. 네네. 자, 내 몸의 불청객 알레르기. 알레르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오늘의 지정 생존자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만요. 아, 기존과는 다르게 네. 오늘 이 지정 생존자분을 제가 정말 이 벙커에 필요한 분인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박한 벙커 검역소에서 미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렵게 예. 모시는 분인데 그런 것까지 안 나와요? 아, 검역은 하고 어디로 보내야죠. 아,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인지?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이대 나온 여자. 네. 신박한 벙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왜 망설이셨죠? 자의로 본 건 아니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아,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으셨다. 죄송합니다.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 네. 알레르기입니까? 알러지입니까? 예, 공식 명칭은 알레르기입니다. 저희 엄마는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미국 발음이 알러지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알레르기라고? 한국 공식 표기가 알레르기입니다. 오, 네. 아, 국어국문학과 뭐 복수전공 하셨습니까? 아니.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 학술대회 연구학술상 수상, 유럽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 학회 우수 연구상 수상. 그 상점대. 지금 어떤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식 안 샀습니다. 주식 안 샀습니다. 물론 네. 뭐 농사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뒷목이 뻐근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사람 알레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용주 알레르기 생기신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예, 저희 이런 도발에도 당황하지 않는 걸 보니까 벙커에 입성하실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주세요. 일단 좀 미심쩍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요거 잠시만 내려놔 주시고 아, 네. 네. 궁금하다 뭐가 그러니까요 그죠 제 간식 싸오신 것 같은데 간식을 저런 데다 담아다니 먼저 예 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이대 서울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 김민혜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일절 이 흔들림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저도, 멋지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보통 이러면 당황할 만도 한데 그렇죠 다 막아내시더라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방 그 안에는 어떻게 뭐 저 주실 뭐 이렇게 간식 케이크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맞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간식은 아니고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공개할 생존템이 들어있습니다. 더 궁금해진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어떤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뭐 열고 싶지만은 마지막을 위해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 생존자 김민혜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지금쯤이면 뭐 외부에서 메시지가 올 때가 됐는데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하고 이 알레르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씻어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 얘기인가? 땡, 틀렸습니다. 왜죠? 아,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번 키워드는 정반대예요. 방금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레르기 유발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7살, 8살 아동 1029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설거지 방법과 알레르기의 유병률을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 설거지보다 자동 식기 세척기를 사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알레르기 유병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죠? 훨씬 더 살균 효과가 좋다고 들어서 저 요즘에 굉장히 지금 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일상생활이 깨끗해질수록 알레르기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이제 알려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통계를 보면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알레르기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천식이잖아요. 네네. 천식의 유병률이 무려 75% 증가했대요. 아,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염두에 두면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알레르기 환자가 많았어. 아니면 나는 알레르기를 알았었어. 전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저희 엄마도 없으시고 저희 할머니도 없으시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희 윗세대에 뭐 어떤 알레르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환경이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 같은 거를 너무 깨끗하게 씻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른바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계에서는 위생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생가설에는 되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9세기경에 이제 유럽에서 그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알레르기 질환도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들은 이제 이런 환경 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1989년에 영국의 스트라찬 박사가 되게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돼요. 그 영국의 아이들 7만 명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한 자녀 가정보다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이 더 낫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가 세균 노출도 더 많이 되면서 알레르기 질환은 더 적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실제로 이제 같은 맥락의 연구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은 가정들에서 첫째 알레르기 유병률과 둘째, 셋째 알레르기 유병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예. 어느 쪽이 더 높았을까요? 첫째가 제일 높지 않았어요? 네, 첫째가 더 높았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예. 첫째가 태어나면은 엄청 유난을 떨거든요. 뭘든 잘하려고. 네. 그래서 네. 젖병도 뭐 매번 먹일 때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엄청 막 쓸고 닦고 막 하거든요. 저도 아이 키워서 아는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첫째를 키우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 때는 그렇게 극성을 떨지 않아요. 마음을 좀 푹 놔요. 그냥 알아서 네. 클 거다. 풀어놓고 키우죠. 네. 제가 넷째거든요. 저는 천식 없고 비염 없고 아토피 없습니다. 막 키웠구나. 막 자랐어요. 네. 막 풀어놓고 막 그냥 흙주 서먹고 이러고 그래서 잘 자랐죠. 알아서 컸어요. 강하게 잘 컸어요. 네. 근데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애들은 흙도 막 진짜 누나처럼 먹고 네. 때를 애들이 좀 타야 튼튼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면역 체계에는 이렇게 총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T 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일종의 진두지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1형 조력 세포가 있고 2형 조력 세포가 있습니다. 예. 뭐 천군 백군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TH1, 그러니까 1형 조력 세포는 주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반대로 요 백군이었던 예. 제2형 조력세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알레르기 염증과 관련이 많습니다.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균 감염이 적어지고 깨끗해지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 TH1쪽 자극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소처럼 TH2 자극, 알레르기 쪽 자극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자꾸 유발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오히려 알레르기 유병률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도
전원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것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같이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알레르기의 어떤 보호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도시에서 살거나 내지는 항생제 사용이 많거나 하면은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집에서 넷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충청북도 시골 출신이에요. 굉장히 알레르기가 네, 심투할래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죠. 후추 써먹고 살았는데. 아, 그래도 뭐 사실 알레르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두 다 뭐 명확하게 규명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서 저희를 괴롭히는 알레르기의 이 진실이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레르기로 시작되는 3대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아, 아토피. 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네. 네. 그리고 천식. 이 세 가지를 이제 특히 알레르기와 관련된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질환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표적 기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코 안에 비강 점막에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인 것이고요. 기관지에 생기면 알레르기 천식인 것, 그리고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에서 특히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연달아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럼 네. 어떻게 살지? 그러게요. 이런 현상을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유아 시절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있던 영유아가 이제 크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또 소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천식 비염이 따라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또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박사님.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된 게 있는데 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가 이렇게 알레르기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죠? 가을? 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피부가 기후가 변하고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면서 네. 더 민감해지고 또 면역계 교란도 생기고 스트레스, 피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출생 직후에 이제 마주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병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일이 몇 월이시죠? 저는 5월이에요. 아, 그냥 네, 곱게 자라신 걸로. 아, 그렇네. 세 개 중에 두 개 다 있었으니까. 아토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은 우유, 계란 뭐 이런 단백질 식품의 알레르기, 아토피 주범이라는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아토피 환자들은 이런 음식을 못 먹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중등도 이상, 중등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 40%가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 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반대로 흡입 알레르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으로도 접하는. 그래서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는 또 짐머지진드기 알레르기인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굳이 밀가루, 계란, 우유를 피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식이 제한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거치시고 증상과의 관련성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식이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 식이 제한을 하긴 하는데 특정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조금 어느 시기 동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말씀해주신 우유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한 60% 이상은 성인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이제 아무 때나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저희가 수치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치가 일정 레벨 이하로 나왔을 때 유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시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래도 그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좀 희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 그렇죠? 친구 중에 박사과정 하던 독일 친구가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맥주 알레르기 온 거예요. 맥주 알레르기요? 맥주를 마시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알고 보니까 요 효모 쪽에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한참 동안 못 먹다가 또 어느 날 이제 검사를 하러 가서
나 갑자기 마셔도 되나라고 봤는데 또 나아서 다시 우와. 먹을 수 있게 되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없어질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토피 알레르기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토피가 대표적인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라면 성인들의 대표 알레르기 질환은 아무래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천식이 아닐까 싶어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고 알레르기 질환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건 비염을 넘어서서 천식까지 갔다. 네.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너무 신뢰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쌕쌕거림, 즉 천명음입니다. 이런 게 왜 생기냐면요.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기관지 과민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아무 증상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거나 잘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극에 이 기관지가 갑자기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좁아진 통로를 공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지금 쌕쌕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면요. 천식을 포함한 만성 하기도 질환이 지금 사망 원인 9위를 차지를 하고요. 심지어 이 만성 하기도 질환에서 폐렴이 상당히 잘 동반이 되는데 이 폐렴까지 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높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친구 중에 천식 앓는 친구가 있어서 어렸을 때 별명이 고양이였거든요. 쌕쌕거리고. 네, 쌕쌕거리고 그르렁거린다고. 미안하다. 그럼요, 미안해요. 예. 어쨌거나 근데 아토피나 천식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을 보는 시선이 약간 좀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비염이 제가 듣기로는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자살 충동 같은 나쁜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철 따라서 그냥 약간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16년에 대만 양민국립대학 연구진이 알레르기성 비염인 고초열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1만 명과 증상이 없는 3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청소년기에 고초열을 앓았던 분,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앓았던 분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하게 왔을 때는요,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밤에 잠을 잘 때 쌕쌕거리고 코가 막히고 하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우울증이나 이 자살률 올라가는 것과 수면 장애가 굉장히 큰 또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네. 봄에 진짜 살기 싫어요. 봄 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봄 타는 건 아닌데.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마다 이제 코 막히고 막 정신이 없고 호흡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막 맨날 헉헉거리고 있고. 그렇긴 하겠어요. 봄에 막 남들 막 꽃놀이 간다 그러잖아요. 전 그때 진짜 매일매일 너무 많이 힘듭니다. 봄을 탈 수가 없어요. 봄을 탈 수가 없어요. 아, 이 꽃가루 알레르기 사실 저는 뭐 그동안은 뭐 감기처럼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모두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전화 안 걸어요? 외부에서 접수한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립해상과학원 김규랑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듣고 안녕하세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꽃가루 알레르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 또 이게 지금 화상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저희 옆에 화면이 보이는데 근데 저희 얘기가 외부에 들리면 안 되는데 여기 벙커인데. 그러게요. 다 들리고 있었구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꽃가루 달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그걸 만든 사람이거든요. 꽃가루 달력이라는 거 사실 저는 처음 듣는데 예. 그게 뭔가요, 선생님? 꽃가루 달력은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 꽃가루 유발 식물 13종에 대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꽃가루 날림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달력입니다. 이 꽃가루 달력은 전국 8개 도시에서 11년 동안 매일매일 관측한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유용한 달력일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 달력을 왜 만들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대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저희가 개발한 꽃가루 달력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유용할 것 같은 달력이에요. 네네네. 만약에 그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려면 그 없는 지역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피가 가장 중요하다면 꽃가루 알레르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꽃 구경이나 뭐 이런 거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는 모든 꽃가루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은 드물고요. 예. 예를 들면 삼나무 꽃가루 같이 특정한 꽃가루에 영향을 받아요. 본인이 무슨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고 있다면 꽃가루 달력을 이용해서 유형 꽃가루를 피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꽃가루 달력을 만드셨다니까 갑자기 재미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연구가님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예, 네, 저도 있습니다. 다들 생소하시겠지만 역시. 예, 저는 사실 벽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게 꽃가루 달력에는 없는데 벽이요? 네, 집에서 벼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8월 첫째 주 정도에 벽꽃이 펴요. 그러면 매년마다 콧물이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네. 저도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비슷한 꽃가루 달력을 이용했었는데 근데 만드신 꽃가루 달력은 어디서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 꽃가루 달력은 국립비상과학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역을 고른 후에 자신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꽃가루가 언제 많이 날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맑은 콧물과 같이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대처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 같은 형태로도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와, 그렇구나. 연구관님 진짜 꽃가루 알레르기 달력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봄에 나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 꽃가루 알레르기 달력을 참고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관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썰과 괴담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샅샅이 파헤칠 셜록 용자입니다. 제작진 녀석들 이런 거 시키다니. 빨리 와요, 빨리 와. 뭐야, 이거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레르기에 관한 세 개의 썰을 풀 텐데요. 과연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네, 내봐요, 내봐요. 예, 좋습니다. 예, 내봐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괴담 나갑니다. 영국 국왕이 딸기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영국 장미전쟁 당시 국왕인 리처드 3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평소 눈엣가시 같던 귀족 윌리엄 경을 죽이기 위해 바로 딸기 알레르기를 이용했습니다. 딸기 알레르기가 있던 왕은 귀족을 만나기 전에 딸기를 먹고 두드레기를 일부러 생기게 합니다. 이때 왕은 그 귀족이 저주를 내린 거라면서 생크집을 잡고 그 귀족은 반역죄로 처형당하게 되죠. 알레르기 자작극까지 벌인 영국 국왕의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거짓이죠. 거짓이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저는 딸기 알레르기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용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그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리처드. 윌리엄이. 윌리엄이 딸기 알레르기가 있으면 딸기를 뭐 먹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딸기를 먹었다. 본인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거짓이죠. 저도 거짓인 것 같아요. 네. 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위험한데 본인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실험을 할 수가 먹어봐서 있어요. 어느 정도가 나오는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럼 사실이다. 내가 어느 정도 진실이다. 두드레기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굉장히 이 분위기에 놀라셔 가지고 지금 박사님이 네.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용자 씨. 답은 차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괴담입니다. 치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에게 치즈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4년 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쉬는 시간에 동급생 두 명이 던진 치즈에 목을 맞은 한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치즈를 얼굴에 던지고 목에 바르는 등 과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치즈에 맞아 사망한 소년의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네. 왜 기자님은 제가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라고 하십니까? 일단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신뢰가 안 돼. 이거 아까 돋보기도 봤더니 안 보여요. 가짜야. 다 가짜야. 아니, 제가 그리고... 근데 이 코너가 가짜야. 셜록 용 다 가짜야. 이거 이용주 씨야. 말을 좀 허술하게 했다는 거는 맞긴 한데 말하려고 했던 원래 내용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논란이 이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괴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이용해 부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아, 듣지도 않고 진실이야. 뭐야. 다 들어보고 원래 말씀하세요. 원래 다 이제 끝까지 들어볼게요. 예. 네. 1960년대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연인이었던 마이크와 그레타가 우연히 부잣집 딸내미인 엘리를 알게 되고 엘리의 재산을 뺏을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마이크가 엘리와 결혼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마이크는 알레르기 캡슐약에 청산가리를 채워서 엘리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재산을 독차리하려던 파렴치한 커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청산가리가 나오는 순간 약간 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심한 알레르기를 알았다 그러면 알약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숨긴다든지 안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충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명백하게 타살의 가능성을 의심받을 청산가리를 넣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의외로 멍청한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청산가리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자, 그러면 각설마다 진실, 거짓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 국왕이 딸기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 이 썰은 사실입니다. 왜? 본인 목숨을 진실. 담보로? 제가 맞췄네요. 어머나. 약간 조금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레르기를 남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걸 바른 것도 아니고 네.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딸기 알레르기가 역사가 이렇게 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딸기 그리고 다른 과일, 뭐 사과, 복숭아 이런 종류의 과일 알레르기는 굉장히 흔한 알레르기예요. 그리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비염 환자들이 또 과일의 교차 반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서 봐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복숭아 이렇게 이거 맞아.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명장면이었죠. 맞습니다. 구스님 그런데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한 과일들에 똑같이 알레르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의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목 화분, 그러니까 자작나무 화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 복숭아, 자두, 앵두, 체리 이런 것들에 동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땅에서 열리는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또 괜찮기도 하고요. 네. 신기해. 두 번째 치즈 알레르기 사건이었죠. 이 썰은 진실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예. 치즈를 먹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맞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쇼크로 사망했다. 목이 이거 아니었어요? 안 돼. 입 안에 들어가요. 그냥 맞았어. 그냥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치즈에 닿기만 해도 이렇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심지어 냄새만 맡아도 쇼크가 생기는 아나필락시스도 올 수 있고요.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고양이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간 환자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극미량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네요. 맞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괴담, 청산가리 알레르기 약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 이게 거짓이에요? 진짜. 이 이야기는 아가사 크리스티, 그 소설가, 그 소설의 끝없는 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리얼해서 이걸 진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셜록 용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셜록 용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여기 열연을 펼쳤을 때 박수는 한번 쳐주는 걸로.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입니다. 뭘까? 이 분위기 뭐죠? 예? 갑자기 분위기 19금이야. 그러게, 다들 들으셨죠? 이번 키워드는 바로 키스였습니다. 알레르기하고 키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키스하면 뭐 알레르기가 반응이 있는 분이 있네. 키스 알레르기요? 그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죠. 그 키스 못하는 이상하다 얘. 이상하다. 그 봄을 여는 방송에 이제 키스 키워드가 나오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거의 괴담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키스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하필이면은 키스 직전에 땅콩을 먹었던 거예요. 어머. 남자친구 입에 남아있던 미량의 땅콩 성분이 여자친구의 입 점막을 자극해서 이 알레르기 쇼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죽었다고요? 네, 키스하고 사망한 사례죠. 그럼 남자친구는 그걸 모르고 먹은 거예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땅콩을 먹었는데 뭐 피해를 줄까라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이런 비극을 부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식품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연인하고 키스하기 전에 너 오늘 땅콩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오늘 딸기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고 키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무서운 병이죠. 이제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병입니다. 피부와 위장관 증상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의 한 80%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아까 사례처럼 사망하는 케이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식품 알레르기가 호흡기 증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나필락시스 증상,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피부, 호흡기, 순환기, 중추신경계 증상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무섭다. 예를 들어서 심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땅콩 봉지를 뜯을 때 나는 냄새만으로도 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될 수가 있고요. 계란 알레르기를 심하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조리한 냄비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어도 계란 성분에 노출된 것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김밥을 이제 산 다음에 나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달걀을 뺀 다음에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는 달걀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김밥을 먹었을 때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로 뇌가요 아주 소량이더라도 이 물질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적으로 냄새만 맡아도 이게 이 물질이 나한테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극소량도 이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비행기 탔는데 땅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지 했더니만 비행기 안에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방송으로 땅콩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섭취를 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땅콩을 먹다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몰랐죠 제가.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흔한 일인가요? 네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는요 정말 나노그램 단위의 극소량, 극미량에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그램은요 10억분의 1g 정도로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양에도 충분히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극소량에도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응급조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알레르기 환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응급 대처법 이런 거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알아야죠. 네,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사실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서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증상이 나빠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원인으로 생각되는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중단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쇼크 상태에 있다, 뭐 의식 소실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평평한 곳에 눕히고 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요. 휴대용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허벅지에다 찌르시면 됩니다.
이런 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다 보면 면역이 생긴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이 알레르기는 사실은 참고 먹는다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여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험하구나.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아토피 네. 환자들한테 유기농이 좋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루머도 세상에 돌고 하던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다 아니라고 하시네. 네. 식품 알레르기는 그 식품 성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유기농 복숭아를 먹는다고 해서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예. 자, 다음 궁금증. 이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 독감 백신 제조 과정에서 달걀 단백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도 이거는 사실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가운데로 들겠습니다. 세모로 들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달걀을 먹었을 때 그냥 단순한 두드러기 정도 생기는 분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란 섭취하셨을 때 쇼크가 왔다든지 내지는 백신 자체를 접종했을 때 쇼크가 왔다면 이거는 금기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어렵고요. 대신 요새는 과거에는 대부분이 달걀 배양 백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포 배양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맞으시면 달걀 알레르기와 무관하게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돼서 알레르기 완치의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게요. 지정 생존자가 선택한 생존 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스파이 가방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을 기대하면서 자 열어볼게요. 왜? 이거 맞아요? 뭔데? 아니 간식은 아니지만 12,000원 딱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값이잖아요. 국밥. 이게 무슨 그래? 의미인가요? 네, 1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이 12,000원이면 본인의 증상이 아나필락시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트립테이즈, 트립타제 검사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 검사가 21만 5천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부터, 그러니까 3월 1일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12,000원으로 내 증상이 과연 아나필락시스인지를 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12,000원 가지고 국밥 사 먹을 생각이나 한 제가 부끄럽네요. 정말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요? 네, 사실은 예를 들면 쇼크나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과연 이게 아나필락시스인지 헷갈릴 때 그럴 때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트립타제가 높아져 있다면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증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12,000원, 이 검사 비용 말고도 교수님이 준비하신 히든 아이템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제가 생존 키트에는 넣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제 천식 흡입제입니다. 천식 흡입제는 이미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식 환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흡입제는 응급 구제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식 환자분들 잘 준비하셔서 증상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불청객, 알레르기에 대해서 다뤄봤던 신박한 벙커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알레르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사전에 제가 녹화 전에 좀
무례하게 한 또 질문들은 잊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흔들면 막 꽃가루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꽃가루 알레르기?